헬리콥터 2대1 비행의 공기역학. 이 장에서는 헬리콥터에 적용되는 항공역학의 핵심 원리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역학은 비행 중의 힘과 운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특히 헬리콥터의 경우 중력과의 상호작용 및 항공역학적 힘을 통해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물체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은 물체의 무게를 형성합니다. 헬리콥터는 이 중력과 상호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고 안정된 위치에 머무르거나 상승할 수 있도록 항공역학적인 힘을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기역학 힘은 헬리콥터가 공기를 통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힘입니다. 양력과 드래그로 구성되는데 양력은 상부 날개 표면과 하부 날개 표면 간의 압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헬리콥터를 위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반면 드래그는 공기 흐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항으로 헬리콥터의 전진 운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공기역학 힘들은 중력과 상호작용하여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안정된 상태로 떠 있거나 움직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힘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은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헬리콥터가 지상을 떠나면 추력, 마찰 저항, 양력, 중력이라는 네 가지 공기역학적 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행 중에 이러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파워 및 비행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력은 중력의 하강 힘과 반대로 작용하며 공기의 동적 효과가 날개면에 작용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상승력은 비행 경로의 수직으로 작용하며 중심 상승력을 통해 작용합니다. 중력은 항공기 자체, 선원, 연료 및 화물 또는 수화물에 결합된 하중입니다. 중력은 중력의 힘으로 인해 항공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며 상승력에 반대되며 항공기의 무게 중심을 통해 수직으로 아래로 작용합니다. 추력은 동력 장치 프로펠러 또는 로터에 의해 발생하는 힘입니다. 추력은 추력의 힘을 극복 또는 반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축에 평행하게 작용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력은 날개면, 로터, 기체 및 기타 돌출물에 의한 공기 흐름의 방해로 인한 후방 방향으로 작용하는 저항력입니다. 항력은 추력을 반대하며 상대 바람 방향과 평행하게 후방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힘들은 항공기가 안정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며 조종사는 파워와 비행 제어 장치를 조절하여 이러한 힘들을 조절합니다. 항공 역학적인 개념은 비행기 조종과 운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력은 물질이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꿀 때 또는 물체가 통과함으로써 유체를 움직일 때 생성됩니다. 물체와 유체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며 물체가 유체 흐름을 수직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은 반대 방향의 힘, 즉 양력이 됩니다. 양력은 공기날개에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공기 유속의 속도. 둘째, 공기의 밀도. 셋째, 세그먼트 또는 공기날개의 전체 면적. 넷째, 공기와 공기날개 사이의 받음각, AOA. 에어는 항공역학에서 공기의 흐름과 날개의 만남 각도를 말합니다. 양력은 공기가 특정 방향으로 튀어오르는 경우 생성되며 항상 상대풍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베르누이 법칙은 양력 발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에너지 보존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P 총 P 동적 플러스 P 공전은 속도 증가가 유체 동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명하며 벤투리 효과는 유체가 좁아지는 부분에서 속도가 증가하여 정적 압력이 감소함을 나타냅니다. 양력의 기본 개념은 간단하지만 공기와 날개 형태의 대상물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여 양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의 세부사항은 복잡합니다. 어떤 형태의 대상물, 각도가 지정된 평면, 회전하는 원통, 공기 날개 등에서도 대상물의 전선, 가장자리, 과 만나는 공기의 흐름은 대상물의 위아래로 나뉘도록 강제됩니다. 대상물의 전선을 넘어가는 방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대상물의 상부 표면에서 전선 뒤에 낮은 압력 지역을 형성합니다. 이에 따라 압력 기울기와 유체의 점성력으로 인해 대상물 상부 표면을 따라 유체 흐름이 가속됩니다. 동시에 대상물 아래쪽으로 강제된 유체 흐름은 급속도로 감속되어 막혀 고압 지역을 형성합니다. 이는 대상물 상부 표면을 따라 유체 흐름이 가속됩니다. 이 두 가지 유체의 구간은 모두 하강성 성분의 운동량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양력이 발생합니다. 벤투리의 원리는 벤투리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관, 튜브 내에서 유체 속도의 증가에 따른 정적 압력의 감소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날개의 상부와 하부에서 정적 압력이 달라지므로 벤투리 효과는 간단하지 않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정적 압력이 감소합니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벤투리 효과라고 하며 튜브 내부의 수축된 영역에서 공기의 속도가 증가하고 정적 압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동적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튜브의 상단 반쪽이 제거되어도 익형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제 3법칙에 따르면 추가적인 양력은 로터 날개의 하부 표면에서 공기가 아래로 튕겨지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모든 행동에는 동일하고 반대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는 원리에 따른 것으로 아래로 튕겨지는 공기가 상승, 양력,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매우 비슷한 공기의 특성으로 인해 이 양력의 원인은 물 위에서 스키가 일으키는 플레이닝 효과와 유사하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양력은 물스키와 스키어를 지지하는 데 사용되며 스키의 하부 표면에서 발생하는 충격 압력과 물의 반작용 힘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비행 상황에서 로터 날개의 하부 표면에서 공기가 튕겨지는 힘과 충격 압력은 전체 양력 중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다수의 양력은 날개 위쪽의 기압 감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날개 아래쪽의 기압 증가로 인해 발생합니다. 무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헬리콥터, 연료, 그리고 승객의 무게 등이 알려진 고정값으로 고려됩니다. 헬리콥터를 수직으로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로터 디스크가 헬리콥터와 승객의 총 중량을 상쇄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추력을 생성해야 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에 따르면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헬리콥터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힘은 추력이며 이는 메인 로터 블레이드의 피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조절됩니다. 헬리콥터의 무게는 항공역학적 하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기울이면 G-로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로터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하중을 헬리콥터 및 내용물의 무게로 나눈 것입니다.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곡선 비행 경로를 유지하는 경우 로터 블레이드가 지지하는 하중은 헬리콥터의 총 중량보다 큽니다. 조종사는 이러한 하중 개수를 고려하여 비행 도중에 적절한 조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헬리콥터가 30도 이상의 기울기에서 비행하는 경우 로터 디스크가 지지하는 중량이 급격히 증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도에서는 중량의 16% 증가이지만 60도에서는 2배, 80도에서는 거의 6배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하중 증가는 로터 날개가 총중량의 일정 비율을 지지해야 합니다. 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헬리콥터의 무게와 더불어 항공역학적 힘은 거친 난류나 고밀도 고도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조종사는 항상 헬리콥터의 성능 한계를 이해하고 비행 중에 이러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자책 31권 중 한 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31개의 전자책 중 최대 1분계까지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